5. 생명이 있는 산사람. 1. 흙으로 지으심.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는 과정만 보아도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크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는 히브리어로 아파르 민 하아다마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티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파르는 고운 먼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실 때 사용된 흙으로는 히브리어 민 하아다마로 여기에는 아파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고운 흙을 사용하셨지만 들짐승이나 새를 만드실 때는 고운 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지닌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육신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 생기를 불어넣으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니시마트의 기본형인 네샤마는 호흡, 기운이라는 뜻이며 하임은 하이의 복수형으로 생명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들의 호흡, 생명들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호흡이 있을 때는 숨을 쉬면서 의식적인 존재로 활동하지만 호흡이 정지되면 생명이 멈추고 맙니다. 3. 영육의 단일체가 됨.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령은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로 생명이 있는 존재, 산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불어넣어짐으로써 마침내 생명이 있는 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통일된 영육 단일체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서로 구별은 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고 전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소리에 이루어질 부활과 변화의 때에도 육체 없는 영혼만 부활하거나 영혼 없는 육체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혼과 육체의 전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며 살아있는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6.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창설하다는 히브리어로 나타이며 심다, 만들다,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농부가 정성껏 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 에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울타리를 치다, 덮다, 보호하다라는 뜻의 가난과 부드럽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의 아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다른 지역과는 아주 구별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관심의 손길이 미쳤던 즐거운 곳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서는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으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가리켜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동산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있었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의 온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듯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전 우주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7. 존귀한 아담의 돕는 배필, 존귀한 여자의 창조. 창세기 2장을 볼 때 여자를 만드신 것은 제일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이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남자와 행위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는 과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는 독처하고 있었으며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여기 독처는 홀로독, 살처로, 그 뜻은 혼자 살아가는 것,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돕는 배필을 표준 세변역에서는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는 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돕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제르는 도움, 원조, 호위라는 뜻이며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게드는 눈앞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의 원뜻은 눈앞에 마주 대하는 자로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는 더욱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돕는 배필을 짓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모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은 각 생물들의 전반적인 생태를 잘 살피고 구분하여 그것들에게 알맞은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은 후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에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은 후였으나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바로 짓지 않으시고 먼저 아담으로 하여금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에게 그와 함께 일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는 것은 얼마나 고독하고 힘이 듭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갖추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들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람이 아닌 피조물 중에는 아담을 도울 배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동물들은 빠짐없이 암수, 짝이 있었으나 아담에게만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물 중에는 아담에게 적합한 배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존귀함이 다른 피조물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결코 각종 들짐승이나 공중의 각종 새들은 사람을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도 그것들 중에는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만한 배필감이 없는 것입니다. 배필이란 같은 이성과 양심과 영을 가진 동역자로서 서로가 진정한 이해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여자의 창조는 깊은 감명을 주며 아주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 하나로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여자를 남자의 일부분을 취하여 만든 것은 여자가 남자를 보필하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갈빗대로 지었다는 것은 부부의 직무는 서로 다르지만 인격은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일 손가락이나 발가락 또는 팔이나 다리뼈로 지었다면 동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 갈빗대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지극히 보호하고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여자를 보자마자 여자를 향해 샘솟는 애정을 그 즉시 감동적인 시로 표현하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창세기 2장 23절을 원문의 뜻을 살려 번역하면 아담이 말하기를 이 여인이야말로 마침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인을 여자라고 선포하노라.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이다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3절의 원문에는 이 여인을 뜻하는 지시대명사 조트가 여성 단수형으로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쾌한 리듬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이 짧은 시 속에는 아담의 마음이 이 여자의 우아함과 뛰어난 미모에 사로잡혀 크게 만족하고 희열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역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담긴 아담의 마음을 요약하자면 이 여자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혈육이라는 고백이요, 이 여자가 자기에게는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대만족이라는 고백이요, 그러므로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 여자만으로 감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타락한 이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인은 아무리 세계적인 미인이라도 무엇인가 흠이 있고 한 가지 이상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신 존귀한 여자 하와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진선미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창조의 섭리로 지어진 여인으로서 아담에게 꼭 필요한 돕는 배필이요, 아담에게 단 하나뿐인 유일한 여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처럼 존귀한 여자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남자의 존귀성을 더하게 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너무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사람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그의 돕는 배필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존귀성이 다 깨어지고 말았으니 사람이 범죄하여 비참하게 타락한 결과입니다. 2. 비참한 타락.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두 가지 할 일과 한 가지 금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두 가지 할 일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영역으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질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 행위 언약과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므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 체결 후에 유혹자 뱀이 여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과의 대화 내용을 남자에게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남자에게도 주어 먹게 하여 결국 남자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여자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한 몸을 이룬 아담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다스리면은 히브리어 아바드로 노동하다, 일하다, 경작하다, 힘쓰다 라는 뜻입니다. 지키게는 히브리어 샤마르로 살피다, 보호하다, 주의하다, 책임지다, 감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며 지키게라는 말씀 속에는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며 힘을 다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지만 여자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간교는 히브리어 아룸으로 나쁜 의미로 교활한, 간사한, 음흉한, 약삭빠른이라는 뜻을 가지며 거짓 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참으로는 히브리어 아프로서 진실로 그러하냐라는 뜻입니다. 뱀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나무를 두고 언약을 세웠는지는 몰랐으므로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여자를 떠본 것입니다. 이렇게 뱀은 여자가 입을 열어 비밀을 실토할 수밖에 없는 고단수의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여자는 궁금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니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가 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간사하게 넘겨짚느냐. 너는 에덴 동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왜 월권 행위를 하느냐. 어서 나가라 하는 식으로 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유혹자 뱀을 물리치지 못하고 간교한 뱀과 계속 대화하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영생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종말을 앞둔 성도들이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빈틈없는 믿음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복된 자리를 빼앗기고 결국에는 세상과 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여자는 말씀을 임의로 가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각종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삭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만 하셨는데 여자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또 자기 생각을 함부로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여자는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죽으리라는 히브리어로 모트 타무트로서 죽다라는 뜻의 모트가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모트는 부정사 절대형으로 이것이 동일한 동사 앞에 올 때는 그 동사를 강조하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정녕 죽으리라는 먹는다면
정녕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한 것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변질시키고 약화시킨 흔적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 속에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가능성을 지닌 말로 희석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멸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부가 정확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요즘 신학자나 목회자들 가운데도 성경을 100% 완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결국 여자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간파한 뱀은 더욱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어 간교한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뱀은 그 교활한 거짓말로 여자의 마음을 뒤흔들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에덴 동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뱀의 거짓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여자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그 교만을 충동하여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뱀의 거짓말에 유혹되자 그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만 눈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함으로써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자기 사명을 송두리째 망각함으로 자기도 망하고 남편까지 넘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